안녕하세요. 부끄러워. 오늘은 특별히 출장을 나왔습니다. 제 친한 친구네 집에 놀러 왔어요. 왜 왔냐? 제 친구가 일본인 동생인데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왔거든요. 요즘에 우리도 일본에 많이 여행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 일본 여행 콘텐츠도 조금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가서 뭘 사와야 되는지 그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것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한테 또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뭔가? 일본인 친구는 일본에 가서 도대체 뭘 사왔는지 제가 그거를 털어보려고 왔습니다. 친구가 어젯밤에 왔는데 미안하게도 집에 온 바로 그날 제가 털러 왔어요. 그러면은 먼저 친구의 쇼핑템 보기 전에 제가 친구한테 부탁한 게 있거든요. 그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부터 보여주지? 짠! 너무너무 귀여운 거를 친구한테 제가 부탁해가지고 셔츠 원피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정말 너무 비싸요. 그때 29만원? 30만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커에서 파는 정가 가격 보니까.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 제가 18만원? 14? 14! 대박이죠. 일본에서 단톤에 꼭 사시라. 우리나라에선 너무 비싸서 못 산다. 뭐 여기저기 편집샵에 쬐끔쬐끔 있더라고요. 잘 찾아보시면서 세일하는 걸로 사시면 우리나라에 거의 반값에 살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톤 추천. 제가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할게한 100개 있거든요. 오늘은 길게 설명은 못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치고 빠질게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친구한테 부탁한 건데 아사쿠사 브러쉬래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살 수는 있어요, 구매 대행으로. 근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브러쉬계의 명품이래요. 100년 된 장인들이 만드는 브러쉬인데 저는 이거를 3만 원 정도에 산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그냥 살라 그러면 거의 두 배, 막 5만 원, 6만 원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보풀 제거예요. 기계로 보풀 제거를 하면은 옷감이 엄청 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천연모 뭐 그런 거라서 옷감이 상하지 않고 보풀 제거가 엄청 잘 된다.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청소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세트에 3만 원에 샀으니까 진짜 개꿀. 아주 싸게 샀다. 아사쿠사 브러쉬 기억하시라. 또 제가 친구한테 부탁했고요. 또 이거 저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가방 부츠. 이게 얼마 전에 정재영님 유튜브에 나왔어요. 정재영님이 요즘에 요리하는 콘텐츠가 엄청 재밌거든요. 이 후추가 엄청 센 후추? 일반 후추보다 되게 세대요. 제가 친구한테 가반 후추를 사다 달라고 그랬더니 가반 후추가 일본에 종류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이게 갈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지? 이거 사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너무 많다, 종류가. 이거 제가 한번 요리할 때 써보겠습니다. 후추의 강한 뭐라 그러지? 매운맛? 뚫리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면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요게 일본 거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네. 말레이시아에 가서 사셔도 되겠다. 근데 이게 맛있는 후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추천하고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추천해준 거. 바로 요거 너무 궁금했어요, 저. 되게 크네? 요렇게 생겼어요. 집밥백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다 감자 넣고 쪄도 돼? 전자레인지 돌려도 돼? 감자 같은 거 삶아가지고, 이렇게 으깨버려요. 여기 안에서. 그럼 뭐가 돼요? 감자 샐러드가 되겠죠. 이거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채소 같은 거다 그냥 여기다가 찌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어디서 사셨죠? 다이소에. 다이소에서 뭘 사야 되냐? 요거. 사시라. 일본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그럴 때 바로 요게 또 필요합니다. 요게 뭐냐? 전자레인지로 수란 만드는 거예요. 제가 또 요즘에 한창 요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요게 물이랑 계란이랑 넣어가지고 계란에 포크로만 몇번 찌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1분 20초. 1분 20초를 하면은 요렇게 수란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쉽겠다. 이제는 냉동도 되고
140도까지 되니까 전자레인지도 되고 그냥 밥 얼린 다음에 바로 전자레인지 돌리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이거는 어디에 있죠? 세리아. 이거 세리아에 있대요. 아, 여기서 말씀드릴 건 친구는 다이소보다 세리아를 좋아한대요. 둘 다 100앤샵 느낌인데 세리아가 더 귀엽고 예쁜 게 많아서 제 일본인 친구는 세리아를 더 좋아한다. 그래서 세리아로 가시라. 이게 세리아에서 이렇게 산 거고요. 여기 사이즈가 다양했는데 저는 그냥 요 정도 사이즈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납작한 사이즈도 있어요. 이렇게 친구가 이거 엄청 추천했어요. 아, 요걸로 해야지. 요것도 다 세리아에서 친구가 사다 준 건데 이게 대박이에요. 요거 요 세트 이렇게. 요게 뭐냐면 아세요? 그 까르띠에에서 사면은 이걸 이렇게 해주거든요. 여기에다가 녹여서. 아, 도우미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친구가 옆에서 계속 도와줘. 이렇게 초 같은 거 있으면 녹인 다음에 편지 봉투 같은 데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거 있어요. 이 모양으로 도장을 이렇게 쾅 찍으면은 이게 나중에 굳으면서 이렇게 딱 스티커 같이 되는. 이게 아주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이거 사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산다 그랬죠. 뭐 편지 보낼 일은 없지만. 근데 이런 걸로 카드 같은 거 써줘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면 뭔가 있어 보이고 정성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미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얼마죠? 다 합쳐서 4,000원. 4,000원? 하나에 1,000원. 괜찮죠. 아, 그리고 친구가 선물도 줬어요. 아, 백화점에서 또 저를 위해서. 일본에서는 진짜 손수건 선물을 많이 한대요.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런 게 필요했는데 너무너무 귀엽죠. 일본에서는 손수건 사는 게 진짜 개꿀인 것 같아요. 왜 일본은 이런 게 싸지? 우리나라에서보다 싼 것 같은데 손수건 같은 게. 저렴해요. 오, 아주 폭삭폭삭 좋은데요? 그래서 일본 가면 손수건 선물을 하시라. 그리고 포장도 백화점에서 이렇게 예쁘게 해주잖아요. 아주 괜찮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사온 세라믹 칼인데요. 이거 제가 부러뜨렸어요. 근데 뭐 칼질하다 부러뜨린 게 아니라 뭐 따일 게 있었는데 안 따져가지고 칼로 하다가 바로 부러져가지고 이거 친구한테 제가 부탁해가지고 친구가 또 사다 줬어요. 이 세라믹 칼이 뒤에 자석이 붙어있어가지고 냉장고나 현관문 앞에 붙여두면 택배 뜯기가 아주 짱이에요. 아주 조금 해가지고 유용합니다. 이거 또 샀고 여기까지가 제가 친구한테 부탁한 것들이랑 친구가 저한테 추천해서 사준 것들이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진짜 이거를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진짜 일본 편의점 같은 마트 같은 거를 다 털어온 듯한 지금 현장이거든요. 지금 양쪽에 짐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것들을 먼저 추천해야겠다. 생필품? 친구가 이게 너무너무 좋대요. 우타마로? 우타마로 클리너. 어디를 청소하는 거죠? 친구는 집 안을 이걸로 다 청소를 한다고 하네요. 이거 뭔가 냄새가 괜찮나? 좀 냄새 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은 냄새예요. 섬유유연제 냄새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걸로 집을 청소하면 아주 좋다고 해서 친구는 이거를 일본에 가면은 꼭 사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리필용도 사왔더라고요. 이렇게 리필용도 있어가지고 이게 다이소에 있나요? 드럭스토어. 드럭스토어에 가면은 다 있대요. 이거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 사오시라. 청소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것도 사시라. 이거는 하이홈? 하이홈이라는 이것도 드럭스토어에 있나요? 이거는 도쿄엔지? 도쿄엔지에 가시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찌든 때 냄비에 뭐 눌러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잘 발라가지고 물에다 불려두면 아주 잘 지워진대요. 루크루제랑 스타우브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친구가 강추하더라고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 다시 한번? 하이홈. 하이홈이 왜 안 헤어지냐? 그리고 요거를 추천해야 돼요. 친구가 강추하는 화장품이에요.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화장품 중에 고가 화장품 이름이 뭐라고요? 입사? 고가의 화장품이 있는데 그거랑 성분이 완전히 똑같은 거래요. 근데 이게 만 원? 만 원. 이게 만 원이래요. 그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이건 일반 드럭스토어에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 회사의 이름? 하다라보. 하다라보? 하다라보? 올리브영. 올리브영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에는 없을 거지. 아, 그 클렌징은 봤는데. 오, 그 하다라보에서 나온 입사와 같은 성분의 요거. 친구는 스킨을 사왔는데 스킨 말고 로션이랑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제일. 이게 제일이래요. 요거 꼭 사시라. 참고로 입사는 4만원. 입사의 스킨은 4만원인데 얘는 만원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사시라. 아, 이거 나도 사올까 그랬네요. 그리고 또 친구가 또 너무너무 추천하는 게 바로 요 3종이에요. 이게 무슨 향이라 그랬죠? 김목새. 김목새? 그럼 김목소라는 꽃이. 아, 어, 요런 꽃이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 향으로 된 오일 핸드크림이죠. 이거는 향수. 한번 열어볼까요? 아, 너무 좋아요. 아, 궁금하다. 오렌지 향이야? 아니야. 약간 학교에 꼭 있는 나무인데. 아, 그런. 어, 저 한번 주세요. 친구가 너무 좋아요. 일본 학교에 꼭 있대요. 아, 어, 진짜 오렌지랑 비슷한 느낌인데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어, 엄청. 오,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오, 그래서 이거 이 향을 꼭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건 어디에서 살 수 있죠? 그러면 쉽게 살 수는 없나요? 아, 쉽게 살 수 있는데 저는 이온몰에서 사. 이온몰에서? 아, 이온몰에 있대요. 친구는 오사카 사람이거든요. 오사카 이온몰에 가면은 이런 게 있답니다. 근데 이게 어렵진 않대요. 어딜 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파샵에 가면은 요 꽃이 그려진. 그리고 여기 김목새. 김목새 이렇게 써있거든요. 요거 사시면은 후회는 없다. 어, 조금 고급스러운 꽃향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 이거는 향수예요? 응. 오, 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선물하기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오! 진짜 좋아요. 오, 향수예요. 가지고 다니기도 편할 것 같고 튜브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진짜 좋네요. 핸드크림은 사실 선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요거 추천합니다. 향기도 너무 좋아. 이거는 그거 있죠. 무인양품의 아로마 오일 그 디퓨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 위에 넣으려고 친구가 샀대요. 그래서 금목서. 이거 사시라. 보이면 사시라. 그러면은 어, 이제 뭔가 생활용품 같은 거는 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엄청난 먹을 것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